2010 월드 스포츠 마스터즈 토요일 경기 이제 최종 결승 진출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크로스파이어 한국 선수들이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베트남 대 필리핀의 최종 결승 진출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은 한국을 이제 한국 좀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네. 양 팀 다 약간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국 팀을 이긴 팀들이네요. 네. 네. 필리핀도 필리핀이 한국을 꺾으면서 패자들로 내려보냈고 베트남이 한국의 마지막 그 기회를 네, 없애버린 팀인데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렇게 3대 나라가 예, 우승 후보라고 불렸었는데 일단 중국이 완전 독주하는 상황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예, 이제 맞붙게 됐네요. 네, 역시 이 예상 처음에 그 대회가 열릴 때 예상했던 거대로 중국, 예. 베트남, 필리핀이 강합니다. 예, 이제 1, 2, 3위로 다 차지할 거고요. 이제는 뭐 예. 누가 이제 2등을 누가 이제 3등을 하느냐 오늘 결정되고 이제 누가 올라가서 중국을 예, 예. 위협할 것인가. 자, 아직 필리핀 선수들 모습이죠. 자, FCW 네, FCW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지니어스 게이밍. 자, 한국과의 경기로 약간 비교를 좀 해보자면 필리핀은 한국을 좀 약간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예. 베트남은 한국에게 조금 힘겹게 이겼다.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필리핀의 전력이 조금은 더 우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단순 자, 비교겠지만 말이죠. 자, 경기 시작했네요. 게리 선수, 잔마이크 선수가 공개인 거 보니까 필리핀의 FGW가 블랙리스트. 네. 그리고 베트남의 지니어스 게이밍이 수비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맵은 블랙위도우입니다. 자, 필리핀은 역시나 이 게리 잔마이크 선수가 예, 터져줘야지. 선수. 그렇죠. 예, 되는 상황이고요. 중국전에서 잔마이크를 침묵했거든요. 그렇죠. 시작과 동시에 스나이핑 그리고 예. 필리핀 선수들의 특기죠. 에이 쇼츠 역뚫기, 잔마이크 선수 앞세워서 뚫기.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예, 잔마이크 선수 시포 설치. 이 지역에서 한국 선수들이 정말 고전했거든요. 자, 잔마이크 불품 씁니다. 저기는 이제 역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화가 많이 들어와서 한 선수 마무리했습니다. 잔마이크 선수 자신감. 자, 이거 이제 잔마이크 게리 자, 후황한 선수도 잘 좋거든요. 예, 위치는 봤어요. 이제 C4 설치 위적이 여기 너무 좋네요. 지금 해체하기가 힘들죠. 샷 대결. 와, 권총으로 마무리. 야, 베트남 후황한 선수. 와, 그런데 퍼졌어요. 시간이 너무 예, 지체됐었네요. 대체 실패했습니다. 예. 자, 1-0 필리핀이 앞서 나갑니다. 역시 필리핀의 잔마이클 선수는 예. 오늘 좀 됩니다. 오늘 그 A 샷 지역 러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제네메 쿠앙호이 선수. 그리고 게리 선수도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네. 자, 민혜인 선수. 민혜인 선수가 아마 잔마이클 대 민혜인. 예, 1-1 대결 볼만할 겁니다, 앞으로. 자, 센터 지역에 폭탄을 수류탄 하나 던져주면서 위협적인 플레이. 자, 그리고 쇼츠 가죠. 잔마이클 역시 지금 잔마이클 예, 또 들어갑니다. 공격하는 예. 데 있어서는 최고의 테크니션입니다. 예. 근데 비교적 좋은 타이밍에 수류탄. 아, 잔마이클 역시 1-1로 잔마이클. 자, 잔마이클 네,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그렇죠. 뒤따라 백업은 그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마무리 1-1 상황이에요. 자, 어빈 선수 대 박탄. 1-1 상황. 이 위치는 HP는 수비. 그러니까 베트남 선수가 약간 좀 불리한 포지션인데요. 예. 하지만 C4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C4가 계단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다가는 예, 발이 보일 수 있죠. 일단 C4 먹는 데까지 성공. 자, 오히려 한 번 더 꼬나요. 자, 반탕 선수입니다. 언더 지역에서 B 지역 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모습 같은데요. 오히려 시퍼 들고. 자, 그렇다면은 반탕 선수 지금 A. 맞아요. 예, 그냥 뒤를 밟은 거네요. 자, 그러면서 B 사이트.
예, 폭탄 설치, 슈퍼 설치. 자, 이러면 반타도 체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 비사이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자, 어렵네요. 이제 어디 숨어 있을지. 비사이트는 참 숨어 있는 그 포인트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 대기하고 있어요. 만나겠습니다. 만나요 이제 곧 만납니다. 아 위치가 아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혹시 그 예 하우스 쪽 정문으로 아 들어오네 정문으로 오네요. 필리핀이 확실히 강합니다. 예. 필리핀 선수들 뭐 라운드 따낼 때마다 우리와 같은 남성 외치고 있고요 지금. 자 베트남. 자 필리핀은 지금 현재 크로스파이어를 적극적으로 와. 아 스나이핑 좋아요. 아일랜드 선수의 너무 좀 안일하게 무빙을 했어요 베트남. 예, 또 한 명 더 봤습니다. 자 연막탄을 쓰고 들어갈 수 없 들어가지 않는 게 그렇죠. 자 여기는 A 센터 지역이고요. 네. 자 마이클 A숏 A쇼 지역 다시 한번 더 잔마이클 게리 특공됩니다. 예. 잔마이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가죠. 자 발소리 내주면서 일부러 예 등지며 뒤 돌면서 플래시뱅 피하는 컨트롤까지. 자 A쪽 넘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A쇼 지역. 자 위치는 대충 알 것 같거든요. 어 예 이거 아, 이걸 어, 반응이 왜 이렇게 늦었죠? 미네이 선수 아 어... 이거는 미네이사도 완벽한 실수. 예. 반응이 너무 늦었어요. 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잔마이클 잡아냅니다. 반탕. 필리핀 선수들 되게 시끄럽네요. 예. 오. 반탕. 아,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캐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다시 언더 지역 쪽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A. 아, 이쪽은 확실히 좀 위험하죠. 이쪽으로 들어가기는. 게리 선수 체력 많이 깎아놨고요. 아, 아마도 총알을 리로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필리핀 3대 0으로 지금 비교적 쉽게 라운드 따내고 있는데요. 자, A 롱 지역 전진 수비 펼쳐봅니다. 네. 지금 베트남 하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빠지죠. 이쪽이 아니구나 지금 느꼈을 겁니다. 자, 문제는 결국은 또 잔마이클 게리의 A쇼 지역. 자 이번에는 예, 라일랜드 선수의 예. 스나이퍼 B 지역 쪽 그걸 한번 두드려보는 것 같고요. 어, 지금 B 지역 쪽으로 다 집결하고 있죠. 자 잔마이클 선수도 B 지역인데 이번에 A쇼 아니에요. A 롱의 한 명이 미키 라일랜드를 잡아냅니다. 아, 네. 이번에는 일단은 수비 잘했어요. 아 네, 이거 뭔가요? 잔마이클 두 명 마무리. 아 잔마이클. 잔마이클이 확실히 에이스예요. 중국전에서 침묵했었지만은 베트남전에서는 다시 살아나는데요. 미네인 선수 플래시백 맞았네요. 자 유일하게 그 예. 샷으로 중국 선수들과 해볼 만한 선수들이군요. 게리 잔마이클. 그 중에는 잔마이클이 지금 부릅 붙고 있습니다. 어, 예, 뒤를 못 보고 있었네요. 자, 잔마이클, 잔마이클, 잔마이클. 잔마이클. 아, 좋아요. 베트남. 예.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자, 양쪽에서 나눠 들어가면서 둘이서 세 명을 마무리 해냈네요. 베트남은 성격이 베트남 선수들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예.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 크로스바이어 선수들이 대부분 베트남을 응원하는 듯한 그렇죠. 한국 선수들마저도 이제 베트남 응원하고 있죠. 예. 예. 많이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베트남, 한국 이렇게 3대 1로 필리핀 FW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약간 뒤로 빠져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선수들은 전진 수비를 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야, 센터 지역 한 선수가 봐주고 있고 B 지역 두 명 A 숏 A 롱 쪽 해서 각 다섯 명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후황한 선수가 6킬 현재 자 위치 발각됐기 때문에 자 A 숏 지역 들어간 거 들켜죠. 잔마이클 아 잔마이클로 또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계단 예 A 계단 지역에 있던 선수가 하나 잡혔죠.
아, 괴리 잡혔어요. 일단 10호 설치. 아, 이 문에서 숨어있다가 스나이핑. 라일랜드 선수가 스나이핑. 저 마크 선수 잡혔어요. 스나이핑. 아, 한 명 더. 언제 있는 건지 아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 보니까. 예, 움직임 보니까 아는 것 같죠. 이쪽으로 온다는 것. 근데 센터 문 쪽으로 넘어서 에이, 쇼츠 쪽으로. 예, 지금 여기 있네요. 예, 언더 있는 거 알고 있네요. 자,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는 좋은 판단이 아닌데요. 이거 과감하게 들어가네. 예, 아, 역시 있었어요. 좋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필리핀 생각보다 이번 라운드 따내면서 쉽게, 예, 후반전 가면은 필리핀 분위기 너무 좋아요. 크로스바이어 최종 진출전입니다. 결승 진출전이에요. 최종 결승. 핸드바이너 진출전 필리핀 대 베트남. 아, 정말 이번 WM은 크로스바이어, 워크래프트 3, 카운터 스트라이크 모두 다 지금 너무 명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그만 페이스 조절을 실패해서 무기 목 상태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클 게릿 다시 한번 더 ACO 지역으로, 네,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센터 쪽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ACO 지배자입니다, 잔 마이클. 자, 또 들어가죠, 잔 마이클. 맵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에임이 들어가면서 쐈다 하면 헤드가 터지는 거 보니까. 자, 이번에 에이지 계단지가 빠져있네요. 에이쇼 지역 아주 빠져있네요, 그냥. 자, 마이클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끌어들여 싸우겠다는 건데, 아, A를 완전 포기하고 B 쪽으로 다 갔었네요. 이렇게 돼 비어있죠. 자, 넘어오는 A, 아, B에서 A로 넘어온 선수, 아, 밑에 또 등장 밑에 어둡죠. 그렇죠. 하지만 마무리. 게리 혼자 남았어요. 마무리. 베트남. 베트남 쫓아갑니다. 베트남 추격을 하는데요. 베트남도 만만치 않아요. A를 과감하게 포기한 전략이, 예, 네, 어찌 보면 적중을 한 그런 상황이네요. 예. 이 잔 마이클 선수가 A를 거의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샷으로 감 좋은 잔 마이클 선수를 샷으로 상대하기보다는 전략으로 승부를 거는, 그래서 끌어들여서 싸우고 있죠. 예. 마중 나가기보다는 집 안으로 끌어들여서 싸먹는 형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필리핀 선수들도 전략을 바꿨죠. 전략 수정했습니다. B쪽으로 들어가죠. 잔 마이클. 자, B지역 대기 중 수로 쪽에서 한 선수가 플래시를 들고 그를 던지고 잔 마이클 샷이 좋은 잔 마이클 들어가거든요. 자, 근데 대기 중인데요. 자, 얼빈 선수 아웃, 잔 마이클 아웃. 자, 방금 전 마무리를. 수비 좋아요. 두일린, 자, 광우이 선수. 샷 좋아요. 두일린 스나이퍼가 일을 좀 해냈습니다. 와, 이 선수 지금 7킬. 라일랜드까지 잡아냅니다. 마무리. 자, 이렇게 되면은 4대3까지 베트남이 쫓아가게 됩니다. 혼자서 4명을 잡기는 거의 무리가 있죠. 역시 베트남도 쉽게 무너지진 않네요. 네. 이 두일린 선수의 스나이핑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오, 예. 하지만은, 예, 스나이핑. 월샷으로 잡았나요? 네, 멀리서 지금 스나이핑으로 잡아낸 모습이죠. 자, 4대3까지 추격을 합니다. 베트남 쉽지 않네요. 자, 이번 라운드 만약에 또 베트남이 방어에 성공하면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승부는. 그렇죠. 필리핀 선수들 연속적으로 라운드 가져가 놓고도, 네, 후반에 뒷심 부족으로 밀리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제 7킬 기록 중인 민혜인 선수. 광호이. 자, A 언더 지역. A 계단 지역에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네요. 네. 아마 이번에 A 지역으로 올 것이다. 아예 생각을 하고 A 쪽에 전면 수비를 강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클. 아, 자만이 잡혔어요. 자만이 잡혔어요. 3대3. 아, 쇼 지역, 롱 지역. 자, 대리. 롱 지역, 쇼 지역 동시에 들어오면서 A 지역 장악. 2대1. 자, 10번 설치. 필리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전반전. 그렇죠. 마무리하는 게 좋아요. 반장 선수는 4킬 지금 기록 좋았죠. 아, 위치 지켰어요. 이제 위치 지켰습니다. 아, 반탕 선수 혼자서는 조금 더, 예, 무리가 있죠. 이제 HP도 많이 빠졌고. 자, 그리고 지금 다 잡은 두 선수로 다 잡은, 예, 마무리되네요. 필리핀이 5대3으로 전반전 잡아냅니다. 자, 이제 측량 바꿔서 후반전. 자, 역시 필리핀이 강하게 강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베트남 선수들 약간 다운돼 있습니다. 네. 역전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고비를 못 넘기고 패배했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뒤에는 지금 트레진 선수가 워크스트리 다음 기를 준비하게 되면 보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박준 선수가 다음 워크래프트 3 태그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몸을 풀고 있는 중이네요. 반면에 필리핀 선수도 표정이 좋네요. 박준 선수 지금 플레이 시스템 들고 있네요. 어우. 자, 이제 공수 교대에서 필리핀이 수비, 베트남이 공격입니다. 자, 전반전은 5대3으로 필리핀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필리핀도 이제 방심할 수 없는 게 그렇게 큰 차이로 전반전을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큰 차이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베트남도 해볼만 합니다. 자, 미네인 선수가 지금 2대1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성공했어요. 위치 파악. 아, 플래시백 제대로 맞았네요, 미네인. 예. 뒤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오고 있어요. 언더 떨어진 거 알거든요. 예. 마무리. 필리핀. 필리핀이 분위기 잤어요. 승기 잡았습니다, 지금. 네. 필리핀이 이제 4라운드만 더 따내면 최종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약간 수류탄 잘못 던졌죠. 네. A 계단 지역, A 쇼 지역을 또 수비해주고 있고, 센터 지역에서 약간 스나이핑 모드. 센터 쇼트를 과감하게 전진해서 두 명이 봐주고 있네요. 한국 선수들이 쓰는 포지션인데 자마이크로 뚫려가지고, 네. 예, 많이 고전했었는데. 자, 스나이퍼 수비 홈 지역에서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선수 있으면 잡겠다는 거죠. 아, 지금 B 지역에서 약간 교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한번 창문 쪽으로 B 지역, 예, 수로 쪽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슬쩍 한번 봐준 모습입니다. 저 앞에 보시는 저 창문으로 보이죠? 저 창문. 네, 일단 후앙한 선수는 뒤로 돌아 들어가는. 아무래도 지금 B 쪽을 노릴 것 같은데요. A보다는. 자,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그, 예, 하우스 지역, 창고. 아니, 한 명이 지금 잡아낸 것 같죠, 스나이퍼. 결국에. 자. 오. 오, 마무리. 자, 잔말까지 잡아내면서 베트남 기회입니다. 자, 바로 수로 지역 쪽으로 해서. 기회 잡았습니다. 수비 들어갑니다. 플래시뱅. 마지막 실퍼 설치까지는 완료. 자, 반탕 선수가 이제 완료하면서. 아. 자, 수로에서 올라오거든요. 야, 아, 수리에서 올라온 거 마무리했네요. 잡아냈네요. 아, 공격 좋아요. 아, 게리 선수가 버텨오고 게리 총 바꾸고. 하지만 게리 선수 역부죠. 1대1 추격을 시작합니다, 베트남. 자, 베트남 선수들도 역시 필리핀과 거의 실력이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대등한 것 같습니다. 예. 베트남 선수들 실력 만만치 않죠. 그렇죠. 자국 리그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확실히 펭귄 이상이고요. 세계적인 네. 수준으로 봤을 때 필리핀 역시 프로팀이기 때문에 예, 프로 상금을 노리고 어디 대회를 만든 그런 프로젝트성이 있는 프로젝트 팀이기 때문에 실력은 확실히 뭐, 잘합니다. 예. 오, 과감하게 전진 수비 게리 오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플레이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B 지역. 오, 센터까지 과감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선수. 네, B 지역 쪽으로 지금 선수들이 몰렸기 때문에 예, 뒤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하죠. 예. 베트남의 스나이퍼 듀린. 조용하네요, 지금. 정말 조용하네요. 수루탄도 없고, 어, 일단 수루탄 던졌습니다. B 지역 쪽에. 여러분 뭐 들어갈 생각이죠. 뭐 교전. 아, 던지고 들어갑니다. 잔마이크를 제압합니다. 자, 박스 뒤쪽 역시 숨어 있을까봐 월샷 쏴주고요. 아, 백업. 아, 베트남 좋은데요. 예, 게리 선수도 뭐 하고 있었죠 지금? 너무 예, 너무 대기하고 있었는데 게리 선수. 교전 좋습니다. 교전과 시작 동시에 그냥 뛰어왔어야 되는 건데 너무 기다리고 있었네요. 게리가 게리 선수죠. 자, 아, 게리. 황우희 선수 잡혔죠. 2대2. 지금이 게리 선수입니다. 아, 잡혔어요. 아, 1대1. 1대1. 몰라요. 아, 저쪽에 있었다는 거는. 베트남 추격하는데요. 2대1로. 이제 앞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게리 선수가 전진 수비하다가 예, 조금 백업을 늦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정석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베트남은 계속해서 이제 B지역 쪽을 노려주고 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더 꾸준히 B지역 쪽을 또 노려줄 것 같습니다. 아, 다시 C4가 또 A쪽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C4는 지금 후황한 선수가 들고 있네요. 자, 마이크 선수의 시선입니다. 반탕. 듀일린 선수는 이번에는 스나이퍼 들자고 M4를 들었습니다. 반탕. 광호이. 민혜인 선수. 민혜인 선수 5킬. 아, 지민 선수는 2킬, 시퍼 들고 있는 선수 2킬, 또 이 선수 2킬. 네, 얼빈 선수. 아, 역시 계속 송환 상태인데요, 아까부터. 네, 경기 시간은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공격을 참고 참고 참다가 한 방에 폭발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적중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연속. 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나요? 자, 쪽, 그렇죠. 뒤쪽에다 지금 신호 한번 주고. 어! 아, 뒤에다 신호 주고. 예, 대기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 뒤에다 신호 주고 영역 플레이. 아, 이거 낚시 플레이였죠. 예, 뒤에다 신호 주고 거기를 접도 물었어요. 필리핀이 물었어요. 오히려 지금, 예, A는 뚫렸습니다. 근데 C4 들고 있는 선수가 잡힌 것 같네요, 근데. 네, 예, C4 다운 됐어요. C4 다운입니다. 단탄. 자, 베트남 전략 먹혀들은 필리핀이 완전히 속았어요. 와, 베트남 이거 이렇게 해서 예, 이기게 되면 뭐 전반전 필리핀이 가져갔지만은 예, 타승에서 확실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3대1 만들었죠. 자, 라일랜드 아, 3대1 베트남. 어, 베트남 선수도 연습도 안 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예, 이렇게 놀러 다녔다고 하는데 한국 선수까지 꺾고 오후 경기에서는 지금 예, 필리핀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 패스 들어오지 않는데. 와! 와, 방금 예, 신들린 샷. 비록 예, 잡혔습니다만은 혼자서 다 막았죠. 얼린 선수 3명을 제압했어요. 와, 예.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고요. 야. 와, 이렇게는 필리핀 선수도 어이가 없죠. 예, 숨이 콱 막힙니다. 이렇게 되면
제 목소리처럼 되는 거죠, 기분이. 예. 정말 기수 좋게 한번 부디 전화하려고 들어갔던 A 올. 그러니까 A 롱지 여기서 올인 넣었는데 막히니까 할 게 없어요, 지금. 나머지 선수, 한 선수 다 살아있는데. 얼린 선수에게 모두 다 잡혔거든요. 이야. 다시 이제 A 쪽에서 동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B 지역 쪽으로 가봅니다. 살살 걸어가고 있네요. 근데 A 지역 쪽 수비 한 명. 그리고 자, 라일랜드 선수는 네. 침착하게 일단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자, 쿠앙우이 선수가 제르기한 절반 정도인 상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워낙에 오픈되어 있는 구간이라 그렇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제 봤기 때문에 이제 B쪽으로 이동한 것을 아, 근데 C4 B로 안 가고 다시 A로 가네요. 한 번 더 꼽니다. 자, 하지만 이쪽으로 넘어가는 또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가세요! 마무리! 그렇죠. 이쪽도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베트남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매치 포인트. 이 라운드 다 보면 그랜드 파이널 가는 겁니다. 베트남은. 아니죠. 지금은 필리핀이 잡았죠. 네. 아, 필리핀이. 예, 네, 잡았네요. 3대2 상황입니다. 네, 3대2 상황. 베트남이 이기려면 지금부터 다 따내면 되고, 필리핀이 이기려면 지금부터 다 따내도 예. 이기기만 하면 돼. 필리핀은 이기기만 하면 돼요. 필리핀은 지금부터 다 이겨도 아니 필리핀은 이기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아 예. 베트남은 지금부터 다 이겨야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B 지역 쪽으로 C4가 이동하는 모습이네요.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삐비비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지금 선수들 간에 소리가 아, BA 왔다는 것을 지금 자, 장마이크 선수가 조금 주춤하죠, 후반전에는. 아, 공격 성공하는 것 한 수도 마무리되면서 지금 또 2대3 하지만 C4 설치까지는 될 것 같고요. 자, 아, 뒤에서 왔네요. 뒤에서 왔어요. 뒤에서 게리 미네인 선수 그리고 후황한 선수. 자, 게리 뒤에서 왔어요. 월샷. 게리 아웃됩니다. 베트남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타이밍이 좀 엇갈렸습니다. 자, 베트남이 4대2. 자, 여기서 이제 한 이제 매치 스코어입니다. 이제 정말 매치 스코어입니다. 베트남이 파이널 갑니다. 네, 베트남이 겸 파이널. 필리핀이 만약에 잡으면 그래도 예, 네, 모르는 상황. 슈퍼 데미지 비정 패스트 반탄 베트남이 5대2. 자, 베트남이 거의 다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베트남이 잡았어요. 베트남이 거의 다 잡았어요. 끝내 베트남이 결승 가겠는데요. 베트남이 결승. 베트남이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아, 필리핀 베트남이 이제 충고에 져서 이제 패자전으로 내려갔었는데 다시 한번 더 서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베트남은. 이야, 베트남 대단한데요. 전반전 5대3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후반전을 5대2로 잡으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일 최종 결승에는 중국과 베트남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잠시 후에 워크래프트 3부문 박준대 테드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